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안녕하세요. 마켓리드의 이진우입니다. 지나치면 모자람보다 못하다 이런 뜻의 사자성어가 과유불급입니다. 그러나 이번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뭐 이런 표현들이 더 어울리는 예, 좀 더 우리가 경계하고 준비했어야 하는데요. 다소 아쉽게도 우리도 골든타임을 놓치고 방역체계도 다소 구멍이 뚫린 듯합니다. 그 여파가 어제 하루 우리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까지 강타했습니다만 또 하루가 바뀌니 이제 뭐 초반이긴 합니다만 또 시장은 또 다른 방향을 모색하는 굉장히 애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거침없이 달려온 뉴욕 증시도 어제 하루 굉장히 충격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코로나19가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과연 세계 경제가 올 한 해도 성장세를 구가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금융연수원 주현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부 주제 한번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예. 네. 경제 성장률, 이번 1분기 및 연간 전망은 미국 증시도 충격을 받았는데요. 향후 전망은요. 자, 지속되고 있는 강달러 현상. 환율 예상 밴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중국 후베이성 중심으로 이렇게 보도되던 이 확진자 사망자 수가 이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예, 좀 유감스럽게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그죠? 있죠. 네, 지금 간략하게 지금 현 상황을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보고 갈까요? 예. 뭐 전체적으로 지금 워낙 빠르게 숫자들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WHO에서 최근에 공개한 이제 자료에서 제가 발췌를 해서 가져왔는데 이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는 이탈리 쪽에서 이제 발병, 이탈리아에서 발병이 네, 크게 나타났고, 네. 그 다음에 이란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고요. 예. 지금 이 정도고 동남아 지역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그림 중에서 이제 중국 부분을 보시면은 중동부 지역은 거의 다 그 환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오른쪽에 중국만 또 확대해서. 네. 네네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 쪽에서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추세로 전환되고 네.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거를 확정 짓기에는 조금 빠른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뭐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쪽에서 공식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걸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라는 점.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과 관련된 이슈들인데 워낙 네. 불확실성이 높고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도 이제 일본의 통계가 과연 맞는 것이냐 이제 이런 우려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냥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있기는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완전히 그 묶여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서만 전염병이 발병되고 그게 어느 정도까지 컨트롤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그렇죠.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국과 일본이 직격탄을 맞은 셈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이 네. 그 이제 주식시장에서 나타났던 바와 같이 반도체 쪽에서 한국이 크게 당하니까 반도체 쪽에서 크게 흔들리고 뭐 예를 이런 식의 어떤 반응들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예. 자, 뭐 중국에서는 어쨌거나 뭐 근로자들 춘절 연휴도 연장하고 했습니다만 이제 다 복귀하라 그리고 공장도 네. 재가동에 나서라 이렇게 독려하는 분위기입니다만 아직까지 뭐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없고 전인대도 지금 3월 5일 날 열리기로 양해도 연기하기로 한 걸로 봐서는 저쪽도 상황은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 주말에 막 KTX 경부선 완전 텅텅 빈 채로 운행하는 그런 사진도 막 신문에 보도되고 했는데 거의 멈춰선 상태인데요. 박사님, 이럴 때 이제 생각될 수 있는 게, 그렇다면 지금 1, 2, 3월 이른바 1분기는 굉장히 성장률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예,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고 나서 연간으로는 어떨 것인가 하는 부분에 지금 어떻게 좀 이런 쪽에 전망이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런 자료들이 이제 몇 가지 좀 띄엄띄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IMF가 이제 22일 날 그 자료를 업데이트 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 네. 지금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본다면은 2020년에 지금 제일 오른쪽이 이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하고 나서 그 새로 추정을 한 자료인데, 10월에는 3.4%를 보고 있었다가 올해 초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3.3까지 낮췄었죠. 글로벌리. 네네. 네. 근데 요거를 다시 한 단계 낮춰가지고 3.2% 경제 성장률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이번에는 이제 중국 자료만 공개를 했는데, 네. 세부적으로 다 공개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0년 1월 들어서면서 신규 전망을 할 때 조금 더 개선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8에서 6.0까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5.6%까지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라고 0.4%포인트 정도 하락시켜 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요 정도 상황이 가장 최근에 나오고 있는 자료들이고, 그 다음에 IB 쪽에서 나오고 있는 자료들도 대충 5.6에서 5.7, 뭐 조금 낮은 데는 5.4까지도 보고 있긴 합니다만 요 정도 수준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IMF가 저랬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박사님, 이게 네. 저런 어떤 플러스 성장이 가능한가요? 이런 상황이 장기화된다면은. 그 일단 그러니까 전염병의 특징이라는 것이, 뭐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 전염병이라는 게 메르스나 뭐 사스나 이런 경우를 보면은 분기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수준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된다라면 경제 활동이 완전히 뭐 동결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한 분기 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연간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측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네거티브 테리토리로 넘어간다라든지 이런 거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연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네거티브 테리토리로 들어갔던 게 1980년 딱 한 번인데, 아하.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 충격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 어떤 국가가 마이너스 경제성장, 특히나 신흥국 쪽에서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은 지난번에 제가 출연했을 때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정부의 역할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사실은. 정부의 예. 재정정책을 통해가지고 그 예. 계속해서 추경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조기 재정 집행을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계속해서 돌리려는 노력을 이제 정부에서 커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어떻게 되면 요 분기가 지나고 나서는 이게 회복세가 확연하게 드러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 2003년 케이스를 말씀드렸을 때 중국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한 분기에 딱 그치고 그 다음에 다시 바로 올라왔다라고 설명드렸던 이유가 사실은 그런 노력들이 있는 거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래퍼 자금을 통해가지고 뭐 10조 위안에서 11조 위안 정도 계속 뿌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요. 네. 그 다음에 한국 케이스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가 있어서 제가 조금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 자료는 1월 30일, 그러니까 매우 초기 단계에 나왔던 자료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둬 주시고요. 그건 예, 그건 네. 감안해서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때 지금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눴는데, 네. 두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은 이제 한국 내에서 추가적으로 확산되는 경우다라고 아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때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약 0.6에서 0.7%포인트 정도 감소할 거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고로 4.4분기 1.2% 경제 성장률이었죠. 4.4분기에. 예. 그러니까 절반 정도 아니면은 1분기에 조금 더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혹시 작년처럼 마이너스 뭐 이 정도를 예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고서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관광 수입 쪽, 그 다음에 국내 수출 쪽,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하게 즉 간접적인 여파로 인해서 소비가 어느 정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죠. 뭐 영화관에 뭐 갈 것도 없고 뭐 이런 부분들이 네.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0년 경제 성장률을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이 케이스 2가 지금 현재 가장
플러지블 한 것 같은데 이때 0.2%포인트 정도 감소할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연간으로? 네. 네. 그러니까 뭐 상황이 좋은 건 아니죠. 상황이 좋은 건 아니고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도 어떤 부분들을 진행을 해야 될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여파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조금 시장으로 갔을 때 다우 1031포인트 뭐 3.56% 퍼센테이지로 그리고 나스닥이 무려 355포인트 3.71% 참 오랜만에 보는 큰 낙폭인데 지금 그런데 이제 지수선물 흐름을 봤을 때는 어제 낙폭이 과다했다고 보는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좀 고무됐는지 좀 이렇게 반등 시도가 나오고 유가도 반등하고 금도 살짝 밀리고 해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어제 먼저 빠졌던 우리 증시 조금 이렇게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제 미국 증시도 그러면은 지난주부터 해서 좀 빠지니까 한국 이란 탓을 슬 하는 그런 또 시황도 보이긴 하는데요. 기업 실적 추이하고 경제 지표 흐름 측면에서 한번 미국 증시 약간 고비 이런 것 같은데 한번 점검해 주신다면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지난번에 제가 간략하게 최근 들어서 네. 이제 그 어닝스 포캐스트 자료들이나 아니면 실적지도 어떤 식으로 전환되고 있는지 보여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실적이 그, 예, 그 부분은 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 경제 지표들 잠깐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경제 지표를 보면은 그 논팜 페이롤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지금 22만 5천 건. 네, 그러니까 네. 뭐 나쁘지 않아요,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예,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봐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네.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에버리지 어닝이라고 해가지고 평균 임금인데 이것도 3.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금이니까. 이거는 예. 아 임금 상승률 그러니까, 예 시간당 임금의 예, 예, 예. 평균 증가율을 예.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3.5%에서 이제 많이 떨어지기는 했죠.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설명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떨어지는 거는 결국 그 경기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아, 설명을 드렸었고 아.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소비가 이제 점차적으로 둔화될 것이다라는 거를 네. 의미하는 그런 지표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번 달에는 소폭 개선이 됐지만 그게 크게 의미가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CPI 보시면은 CPI가 많이 올라왔어요. 2.5%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 CPI가 올라와 있는 게 물론 이제 베이스라인 이펙트도 있지만 예. 지금 현재 최종 단계에서 기업들이 생산을 조금씩 줄이고 예. 지출은 계속해서 유지되는 상황에 의해서 CPI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조금 생각보다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 최근 들어서 계속 뭐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이 없었잖아요. 사실 네네. 뭐 유가가 많이 올랐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지금 CPI는 이런 식으로 2.5% 중반대까지 찍었다라는 거죠. 예. 물론 FRB에서 생각하고 있는 FRB에서 근거로 삼고 있는 그 자료는 CPI가 아니라 PCE 디플레이터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CPI가 2.5%라고 해서 인플레가 살아났다 이건 아니다. 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네네네. 그리고 과거 자료랑 비교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예. 그 다음에 산업 생산을 보시면 산업 생산도 약 0.8% 지금 마이너스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전년비 줄었다. 예, YOY 기준이죠. 네네.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그 현재 시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점을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경기는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수는 없어요, 사실. 실적이 좋을 수는 없다. 네네. 그런데 맨날 시황에서는 기업 실적 발표할 때마다 이번에도 월가 예상치보다 좋다 해갖고 주가가 쭉쭉쭉 계속 올라왔거든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월가 예상보다 좋다라는 거는 예상이라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근거를 이미 충분히 낮춰놓으면은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지난해보다 그렇죠. 실적치를 따져보면 작년보다 그렇게 좋은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죠. 아, 그런데 월가 예상보다는 좋았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뭡니까? 지역 연준, 뭐 뉴욕 연준, 필라델피아 연준 뭐 이런 데서 그 권역 내에 제조업 지수 발표하는 게 최근에 좋았다가 좋게 나왔는데 근데 지난주에 그 미국 2월 PMI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네. 종합 수치가 50 이하로 떨어진 건 참 오랜만인데. 이 그렇죠. 지표가 조금 이렇게 네. 약간 혼선을 빚어가지고. 예,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참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이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PMI 관련된 지표들 보실 때 네.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그 ISM의 PMI를 보죠. PMI, Purchase Managers Index니까 각 회사의 구매 담당 네. 책임자가 그렇죠. 생각하는 경기. 네네. 그것도 일종의 그거죠. 저 뭐랄까. 서베이죠. 서베이고 네. 약간 정성적인. 예예. 예. 정성적인 지표라고. 지표라고 봐야 됩니다. 되죠. 당신 네. 보기 어때? 당신 네. 회사 요새 뭐 더 살 거니? 라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인 네네.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발표를 하는 기관이 원래는 ISM이었는데 마켓이라는 데가 물론 이제 뭐 나름대로 굉장히 유명한 그 여기는 민간인가요? 예, 민간입니다. 그 인덱스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사실 PMI를 제공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좀 빨리 제공을 하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관심을 얻게 됐는데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이제 위쪽에 있는 선이 ISM에서 나온 그 제조업 부분의 PMI 지표고요. 파란색. 네.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 쪽이 마켓에서 제공하고 네. 있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그 자료죠. 아니, 다 좋은데 왜 네. 지금 오른쪽에 와서 서로 달라요? 서로 달라지죠. 같이 붙어오다가. 예, 예.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하실 때 왜 PMI가 갑자기 이렇게 됐느냐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이전에 봤을 때의 자료가 어떤 자료였는지를 비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마켓 자료를 볼까요? 마켓, 마켓. 자료를 보시면은 네. 그 작년 이미 4월부터 7월, 8월 즉 2, 4분기 이때 이미 50선을 거의 도달하고 있죠. 50선을 막 뚫고 내려갈 듯 하다가 그렇죠? 다시 올라와고 다시 올라왔다가 이제 다시 내려오는 케이스가 네. 되는 거죠. 그리고 ISM 같은 경우에는 더 아래쪽으로 이미 50선을 하회했다가 작년, 최근 들어서 작년 여름 이후로 그냥 하회했다가 그렇죠. 겨우 올라왔어요. 예,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나? 이제 이런 식의 모습을 겨우가 아니고 급하게 올라왔네요. 예, 꽤 많이 올라왔죠. 예. 이때 이제 재고 관련 이슈라든가 프로덕션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식이 난 건데 지금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PMI 지표를 보시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한 가지를 보셔야 돼요. 두 가지가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숫자라서 그런 문제가 항상 있거든요. 예. 예. 어쨌거나 마켓 기준으로 보시면은 지금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떤 특별한 요인이 있는지는 사실 좀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작년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작년 2, 4분기랑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언급이 되고 네. 있는 거고 아직 50.8 이상이거든요. 예. 문제는 이게 아니었죠. 이거였죠. 서비스. 예. 서비스업, 즉 non-manufacturing이라고 돼 있는데 ISM하고 마켓 지표를 보시면 마켓이 갑자기 49.4로 툭 떨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달에는 거의 53, 54 수준이었어요. 이게 2월치다 이 말이죠? 네. 네네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게 2월치라고 돼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오늘이 2월 25일이죠. 그러니 예, 데이터 프로세싱하는 기간도 있고 이런 부분 따져봤을 때 이게 과연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월에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휴가가 좀 깁니다. 뭐 공휴일도 많이 있고요. 슈퍼볼도 봐야 되겠죠. 뭐 등등등.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도 있지만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또 독감 관련 이슈가 있거든요. 예, 지금 예, 사망자 예. 수가 뭐 16,000명을 넘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아무래도 조금 움츠러들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다만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게 과연 이제 맞는 거냐. 지금 이 수치를 보시면은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조금씩 차이들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예. 좀 봤을 때 ISM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는지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예. 그 이 숫자를 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직 마켓이 먼저 나왔고 ISM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ISM도 네. 꺾이느냐가 상당히 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죠. 예. 주박사님께서는 하나만 봐라 헷갈리니까 하셨는데 네. 요새는 시황에서 마켓 PMI가 자주 언급돼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이 달러가 좀 심상찮은데 오늘은 일단 뭐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할 것 없이 어제 좀 과했다 하는 그런 어떤 반작용이 지금 현재까지는 관찰되고 있는 중입니다. 환율도 뭐 지금 조금 이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글로벌 달러가 궁금해요. 네, 네.
일단 글로벌 달러로 대표되는 지표는 이제 DXY라고 해가지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연준에서 제공하는 지표들도 있긴 한데 일단 이거를 봤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기 시작하죠. 사실 1월 저점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오다가 2월 초에 어느 정도 안정화되지 않겠느냐라고 그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을 때 갑자기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네네.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거를 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탓이라고 돌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은. 이번 이 달러 시즌은? 예,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게 달러가 약세로 전환됐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난 4분기 들어가지고 미국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였죠. 9월 17일 날 레포 사건이 있었고, 레포 하이크가 터진 다음에 연준이 레포 오퍼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다가 직접적으로 자금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약 400억에서 600억 불 정도를 매일 단위로 지금 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공급량이 많아지고 이 공급량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99까지 갔던 것들이 이제 95까지 갈 수 있겠느냐라는 96선에서 이제 멈추긴 했습니다만 네. 이런 식으로 달러가 움직여왔던 거죠.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전환이 됐던 게 마침 1월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때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가 돌기 시작을 한 시점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는 맞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니까 직접적으로 환율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이때 중국 당국의 대응이 뭐였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중국 당국도 유동성을 풀기 시작했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타이밍으로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비정합니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었고 매크로 상태도 별로 안 좋고 올해 6%를 찍어야 된다라는 당위성만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나서 중앙은행이나 정책당국이 유동성을 공급하더라도 다른 국가,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뭐라고 딴지를 걸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레포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계속해서 뿌린 거죠.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쭉 올라온 건데 아무래도 세이프헤븐의 측면에서 미 달러화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 만약에 이런 논리가 맞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중국이 더 이상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고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올라가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은 아니겠냐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엔화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좀 그 반작용으로 당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달러가 오르는 와중에 금값도 올랐단 말입니다.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전형적인 세이프헤븐이죠. 세이프헤븐. 예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을 받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엔화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을 받죠. 그렇죠. 전형적인 세이프헤븐에서 빠져버린 거죠 이번에. 그래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라고 보시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최근에 달러의 환율이 오르는 엔화 약세는 그렇죠.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아시아 지역 통화는 사실 엔화가 대표적으로 강세로 가야 되는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지역 전체가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런 측면을 본다면 달러화가 강세가 이렇게 나타난 것도 사실 크게 뭐 무리는 아니다. 다만 이제 더 올라갈 여력이 있느냐라는 점에서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한 쪽 뉴스만 중국 쪽 뉴스만 계속 나올 때는 약간 우리가 남의 일처럼 여겼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200은 밑에서 놀았어요, 환율이.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쪽이 일이 되고 나니까 이게 1200은 올라섰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1223은 사실 어제 같은 기세로 환율이 올랐으면 오늘 전고점을 찍을 판이었는데 네네. 약간 지금 시장 분위기가 우리 조금 냉정을 찾자 지금 뭐 이렇게 마구 던질 분위기는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환율도 살짝 이렇게 이제 하향 안정이긴 합니다만 그냥 박사님 감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게 1200은 위에서 오래 머물기는 힘든 환율이다 우리도? 개인적으로는 그 가능성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머물 확률은 높지 않다. 네네. 다만 이제 문제는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의 앞으로? 측면이 있겠죠. 네. 지금보다 더 심화된다면 당연히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방역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물론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곧 이제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래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또 이제 시장 상황이 또 이렇게 이쯤 되면 또 이제 다들 또 중앙은행 쳐다봅니다. 그렇죠. 예? 네. 예. 지금 이제 또 뭐 연준이 어떻게 하려나. 연준은 그런데 아직 FOMC까지 여유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네. 3월을. 당장 우리 이제 이번 주말에 금통위입니다. 네. 어떻게 뭘 기대할 수 있으며 그리고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이런 부분은 단기간의 효과는 없을 거예요. 단기간의 네, 효과는 왜 그러냐면 실제로 금리의 트랜스퍼라는 게 그렇게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즉 이게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려면 더 시간이 걸리죠. 이런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게 타당한가라는 점을 본다면 저는 타당하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최소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비판을 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살짝 도망가려는 코멘트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엄밀하게 따져서 이게 중앙은행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다만 이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그런 식의 액션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 물론 경제를 보는 것도 좋지만 사실 중앙은행의 역할은 그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네. 물론 FOMC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는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저는 이번에 금리를 낮추는 것도 사실 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능성도 꽤 높다고 보는 편입니다. FOMC 같은 경우도 뭐 아직 좀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 요즘 다시 그 상반기 중에 금리 한번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좀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CME 와치를 본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확률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0초짜리 어제 같은 장 뭐 다우가 막 1000포인트 넘게 빠지고 이런 거 뭐 계속되기보다는 그냥 일회성 이벤트 일회성 이 정도면 뭐 충분하다 보시는지. 이 정도로 크게 떨어지는 거는 조금 쉽지 않을 것이다. 한 번 정도면 된다. 네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 예. 사실. 예, 예. 그 펀더멘탈 지표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런 점 한번 잘 정리했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겠죠. 예. 또 다만, 뭐, 다만. 그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하고 한국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사실. 앞으로도. 네. 향후 일주일 그다음에 향후 1, 2주 정도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제어가 되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면 시장이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 알겠습니다.